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1일 거래일 만에 216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린 거였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또 힘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1% 이상 오르면서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네요. 특징적인 종목 조금 더 볼까요? 롯데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꾼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롯데칠성, 롯데쇼핑 각각 4%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소폭 내렸죠. 0.13% 내린 634포인트로 이틀째 하락 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주가 10개씩 공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이뤄집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전체적인 점검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 흐름 어떨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좀 나쁘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연휴가 계속되죠. 징검다리 있어가지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땐그 전주에 시장이 많이 움직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둘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주봉 역시 잘 끝나서요. 이번 주 주봉은 좋은 주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위쪽으로 걸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추천드렸던 파티지 게임즈가 목표가 달성을 해서요.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쓰면서요. 세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세게 탁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라인에서 금요일날 한 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 종목들 보면 이렇게 한번 심쿵하게 누르더라도 위쪽으로 많이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매집되어 있는 봉들이라요. 흔들더라도 목표가까지 쥐고 가면 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티지 게임은 목표가 달성 매도 의견 드렸고요. 또 다음에 한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좀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때 다시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못 파신 분 계시면 아침에 시가에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4월달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게임즈도 많이 올라왔죠.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중에 영진약품 쪽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로 인하여 제약바이오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쪽은 되게 좋은 자리다. 이렇게 기간 조정이 다 끝나가는 무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는 수익 전략으로 쓰신다면 수익이 많이 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가는 8,400원 단위 정도에 이렇게 좀 로멀하게 잡아버리고요. 목표가는 한 10,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는 전략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절가는 7,000원 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라인까지 하단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길게 높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좀 끌고 와서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요. 좀 끌고 와서 여유있게 가지고 가는 매수에서 가져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중간가 매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나와있는 종목이고 10,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 이번 주는 시장이 아래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위쪽으로 보는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 뵙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는 매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길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전문가가 함께 하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 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다리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제이비스탁의 추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지난주 금요일장 특징주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CJ CGV이고요. 2.4% 급등이 나왔는데요. 해외 시장으로의 활약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증권사별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합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CJ CGV. 긍정적이시고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CJ CGV 실적도 굉장히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사업 부분들, 특히 중국 박스오피스 시장의 성장세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 뭐 사드에 대한 우려감들도 많이 반영이 됐던 만큼 주가 상승은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부분들은 한 9만 6천 원에서 9만 7천 원 정도까지 잡으시는데, 현재 작년에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그런 박스권 보였던 그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뭐 재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은 여기까지가 좀 최대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들, 뭐 기관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체적인 증시 상승과 함께 CJ CGV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우상향 추세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께서는 5일선, 뭐 좀 더 넓게 보더라도 11선까지만 대응해 주신다면 현재 구간들 충분히 상승의 흐름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CJ CGV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모레지 볼까요? 4% 급등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5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아모레지. 의견이 엇갈리네요. 먼저 부정적인 의견 들어볼까요? 김준천 의원. 네, 아무래도 그 사드 배치 우려 완화랑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 조금 순매수 기조로 좀 주가가 상승했는데, 아마 그 다음 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어닝 쇼크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중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매수 보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감들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 흐름들, 특히 거래량도 동반되고 있다는 점, 외국 기관 수급들까지 굉장히 좋다는 점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화장품 업종들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부분들은 아무리 지도 대장주로서 이런 역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24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전문가들의 추천주 10개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뤄집니다. 장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예,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장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틀째 반등을 주는 거고요. 이틀째 1%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주 금요일장 1% 이상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52,8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와 네이버가 소폭 밀리고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게는 1%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전력도 1% 이상 넘으면서 44,550원에 현재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가 강합니다. 1% 이상 오르면서 27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0.5% 오른 2,176포인트로 껑충 뛰어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도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코스피보다는 약합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볼까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9% 오른 635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들 살펴보죠. 일단은 셀트리온이 1% 조정을 받으면서
89,200원, 9만원 붕괴가 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익 카카오는 0.3% 강박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CJ CNM이 오늘장 흐름 좋은데요. 1.5% 상승하면서 급등세 출발하고 있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3% 급등세를 보였었죠. 넷마블 게임즈의 기업 공개 추진으로 모기업인 CJ CNM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로엔이라든지 컴투스도 오늘 1.4% 급등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코미팜이나 SK 머트리얼즈는 소폭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 쇼 시간입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종목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타임 도장도 꽝 찍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팁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 그 전에 지난 추천주 중에서 수익률 점검을 좀 받아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종목 수익률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10일이었죠. 추천해주셨던 JYP 엔터가 무려 18%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7일에 추천하셨던 롯데하이마트가 12.6%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 4월 18일에 추천해주셨던 경동나비엔도 10%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의 축하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점검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JYP 엔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JYP 엔터 2%대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 상황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좀 장기적으로 지속됐었던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구간부터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6,800원대 이 구간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견조한 상황에서 이런 실적 모멘텀까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중에서 가장 좀 대장주격으로 좀 불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기관 외국인 수급들 좀 더 시켜보시면서 수급이 연속성이 좀 지속된다면은 충분히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가적으로 2% 더 오르니까 지금 수익이 20% 가까이 나는 거고요. 위쪽으로 더 방향은 열려있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JYP 엔터 봤고요.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 살펴볼까요? 두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요. 먼저 롯데하이마트부터 보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바닥권에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여전히 양호합니다. 특히 중장기 물량이 수급에 빠지지가 않아서 수급적으로 양호하고 그리고 추세도 상승 추세로 유지하고 있어서 롯데하이마트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로 견조하게 지속적으로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12%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경동나비엔. 네. 예. 경동나비엔 역시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 역시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경동나비엔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동나비엔과 또 앞서 보셨던 롯데하이마트는 오늘 김지훈 차장님의 관심 종목에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최재형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다섯 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 3.9%대 좀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좀 더 지속이 되는 한은 충분히 고가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은행 업종들은 제가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시장의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금융 업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 장기적으로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하긴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오늘 KB 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올라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들 이익 증가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히 어느 서프라이즈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중장기적인 추세상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1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했기도 하고 자, 향후에 이제 환율의 부분들, 특히 환율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그런 외화자산 환산 이익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흐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국제 편입을 한 종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은 제가 뭐 한 달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상승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18%대 급등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6만원대, 5만원대부터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났기도 하고, 이제 7만원대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상승 흐름들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7만원 이선에서는 절반 정도만 이제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시는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만 조금 더 가져가시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민엔지입니다. 민엔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뭐, 그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시행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 한데, 일단, 민엔지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부가 서비스 전문 업체로서, 그 KB뱅크, K뱅크,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엔지가 작년 10월에 인수했던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 업체인 세틀뱅크가 이제 올해부터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 시장의 점유율 90% 독점하고 있는 거의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존에 그 민엔지가 하고 있던 사업 부분들과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0일에 4%대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하단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충분히 이제 매수 접근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트뱅크 같은 경우 올해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출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이슈가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민엔지가 좀 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 좀 드리자면은 매수가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만원 아래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 3만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18,000원으로 조금 짧게 잡아드리겠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코라홀딩스입니다. 코라홀딩스도 제가 좀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7,200원, 7,100원대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사실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월 뭐 초부터 해가지고 8,000원대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신흥국 시장에 대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들, 올해 뭐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 성장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시장 쪽에 대한 그런 그 매출 가시성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부재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뭐 베트남, 파키스탄, 뭐 캄보디아 쪽에 대한 뭐 수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뭐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들어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CKD 트럭 같은 경우는 매출액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 다만 주가는 바닥권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매 전략 드리자면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손절가 7,000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릴 테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제가 화장품 업종들 한 종목 정도는 꼭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최근 화장품 업종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사드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이 다 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한국콜마도 최근에 기관 수급들 굉장히 견조하게 돌아주고 있다. 특히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0일선 돌파를 최근에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저는 8만원 선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면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한국콜마가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줬던 이유 중 하나가 그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ODM, OEM 업체들은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뭐 반영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중국 쪽에 대해서 뭐 다양한 업체들을 보겠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사드 배치가 된다라고 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일어났을 때 뭐 면세자 부분에 대한 영향보다는 사실 미미하다라는 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쌀 때 사실 샀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 법인이 사실 최근에 매출이 좀 둔화되면서 올해 뭐 초에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시장 성장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쪽까지 이런 그 사업 부분을 넓히면서 이 법인들이 인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다각화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은 중국 쪽에 대한 몰림, 쏠림 형상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기관 수급들, 뭐 외국인 수급들도 이제 들어와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주 중에서도 한 종목 정도는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는 낙폭 과대 종목을 잡으시는 최재훈 연구원님의 다섯 가지 종목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금융주주는 오늘 4% 이상 또 급등세가 나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분명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고요. 게임빌은 말씀하셨다시피 7만원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지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로닉 봐드릴게요. 4214님께서 7,400원에 25%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향후의 전망 봐드릴게요. 연구원님. 네, 최근에 의료 업종들 굉장히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그 4월 20일 지난주 같은 경우도 12%대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그때 조금 이제 매도를 진행하지 못하셨던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비중이 25% 정도면 조금 사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왔을 때는 한 10% 정도나 5% 정도는 줄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상당히 잡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나 기관들 외국인 수급들이 상승하는 흐름들과 엮여서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의 뭐 급격한 이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매수가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8,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주가 좀 빠져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손절가는 6,85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이 라인들만 좀 잘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로닉은 8,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세아제강이란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철강 제품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반덤핑 관세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 반덤핑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지난 4월 12일 날 미국 향 유전관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이 났는데요. 지금 국내 업체 중에 가장 낮은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2.76%로 확정이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고요. 관세 우려가 사라지면서 미국향 수출 물량 회복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인수를 했던 미국 공장에 대한 가동률 확대에 따른 이익이 기대가 좀 되는데요. 중요한 점이 이제 세아제강이 하는 것이 이제 강관 제품이고, 이 강관 제품은 미국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 거기에 있어서 세아제각은 국내에서도 물론 수출을 하지만 작년에 또 타이밍이 또 알맞게 미국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바로 또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업체와 좀 차별화된다는 점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8년 ROE 6.3% 대비 이제 PBR 0.4배로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98,000원 정도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아까 아침에는 98,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만 현재는 10만원 위로 올라왔는데요. 거래의 호가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2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세아제강이었는데 장중 저가에 매수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다섯 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아까 리뷰드린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은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승하고 있어 일반에 비해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전옥수 보일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급 확대가 예정되고 있어 특히 경동나비엔의 NCB550 콘덴싱 보일러의 매출이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에는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의 성장이 포인트인데요. 북미 시장은 특히 그 고급형 모델이 순간식 온수기가 저탕식 온수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투율은 10% 수준의 이 부분 역시 고효율과 공간 절약의 이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환경 규제 이슈 및 소득 수준 증가로 프리미엄 시장 역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IoT 사물 인터넷도 가격 상승 요인에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 예상 매출은 한 6,700억에서 영업이 540억대로 여전히 지금 펀 10배 수준으로 싸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또 리뷰드린 롯데하이마트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소비 심리 회복으로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등의 단가가 높은 제품의 신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몰과 제휴몰, 옴니채널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고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증가로 교체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를 위시한 모바일이 고성장에 진행 중에 있고 CES, MWC 참여 상품 샵인샵 및 무인 셀프 점포, 그리고 생활용품 등 신성장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 역시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의 고른 순매수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역시도 보험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가 기관계 쪽에서 10일 연속으로 고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크게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의약품의 비타민 B콤C와 당뇨의 자디양이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고 전문 의약품인 블록버스터 B형 간염 치료제인 비리어드와 당뇨 치료제 트라젠타의 실적이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유한 크로락스, 유한 화학 등의 관계 기업의 실적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2018년 기대되는 신약 파이프라인인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YH12852가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오스코텍 비소 세포성 폐암 치료제인 YH25448이 임상 일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퍼 16배로 제약바이오 등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서 유한양행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세실험입니다. 한세실험은 미국 소비 확대 사이클에 진행 중에 있어 갭과 ANF의 매출이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및 일본 바이오 확대 노력도 바이오를 확대 중이고 특히 중국 NBA 키즈 성장세에 따른 자회사 MK 트렌드의 매출액이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및 중남미의 공장을 확대하고 있고 해외 동종업체 평균 퍼는 18배 수준으로 2017년 한세실업 매출 기준으로 퍼 11배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보험 투신의 고른 순매수로 한세실업도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T팜입니다. ST팜은 최근 길리어드 C형 간염 치료제의 부정적 매출 전망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건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화 소시오 그룹 내 가장 현금 창출력이 가장 우수하고 강정석 회장 지분율 50% 이상으로 배당 매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론 혈액암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으로 이메탈 스타트인 올리고 핵산 치료제 API 실적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인 항혈전 치료제와 대장암 치료제 전 임상 결과 발표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글로벌 퍼 업체 대비 12배 수준으로 여전히 싸다. 그리고 연간 캐펙스 200억 내에 현금 600억 캐펙스가 200억 내로 올해부터 매년 600억 이상의 현금 잉여 현금 흐름으로 M&A 투자 재원이 마련되어 M&A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험과 투신 쪽으로 여전히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ST팜도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6만 원 잡고 있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과 함께 경동나비엔 롯데하이미트 더불어서 타이마트 더불어서 ST팜까지 매수하셨던 분들도 수익권에 계실 것 같은데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 5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유료 문자 번호로 들어와 있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자, 지배구조 이슈로 이슈화되고 있는 롯데그룹주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요, 롯데 쇼핑을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3844님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롯데 쇼핑 일단 실적부터 체크하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636억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 할인정 영업정지 타격이 불가피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롯데쇼핑 사업회사 투자회사 인적분할 또한 지주사 체제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고 PB 상품 개발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가는 PBR 0.5배 수준으로 비싸지 않아 매수는 가능해 보이지만 체크하실 부분은 영업가치 측면의 할인점 실적 회복 여부와 22만원 손절선을 체크하시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추가 의견 덧붙여 봤습니다. 자, 이번에 추세 매매 종목에 대한 신호가 장중에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메디톡스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메디톡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뭐 40만원부터 해서 지금 거의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유로는 지금 현재 그 캐파 증설에 따라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제 캐파 증설에 따른 그 생산량이 좀 늘어난 부분, 따라서 그동안에는 상당히 그 좀 어떤 수요에 좀 공급이 좀 못 미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캐파 증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노톡스, 미국의 엘러간으로 이제 기술 수출한 이노톡스의 연내, 지금 뭐 3분기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상 3상 진입에 따라서 지금 마일스톤 유입도 하반기에는 플러스 알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일스톤 규모는 2,500만 달러 규모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그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라고 하죠. 그 글로벌 이 보툴리눔 톡신 시장 2위 업체인 입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유럽 임상 3상이 좀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엘러간으로서도 더 이상 뭐 지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빠르면은 뭐 하반기부터 임상 3상이 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50만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50만원 부근인 497,6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뭐 만약에 49만원 정도에 매수하면은 뭐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50에서 49만원 사이, 예,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55만원, 손절가는 종가상 47만 5천원 이탈했을 경우에 손절하고 같이 나오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디톡스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시고요. 목표가 55만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랄게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메디톡스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볼 거고요.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다섯 가지 종목 마저 공개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좀 저가 매수 관점, 바닥권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주가가 한 번 더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인도네시아 쪽에 동남아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동남아 쪽에 대한 그런 화력 발전소나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올해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그런 원전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교체 수요들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올해 이런 부분들 충분히 관련 수주권들 충분히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2만 5천원대라고 한다면은 현재 뭐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바닥권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난해 10월부터 뭐 올해 2월 정도까지 2만 2천원대에서 바닥을 좀 오래 다졌던 만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최근 주가 하락폭이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라는 점에서는 주가 하락폭이 한 2만 5천원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조금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은 사실 최근에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흐름들도 사실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한전기술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5,000 초반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손절가 부분들은 좀 짧게 한 25,000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현재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다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낮춰가지고 24,500원 정도까지 손절가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해 주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멀리 보시면서 포트에서 비중 한 10%에서 15% 정도만 담아가시는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는 아까 아침에도 제가 이 뭐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상승률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 20%대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 수급들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제 엔터주들 뭐 충분히 상승률들이 전체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JYP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이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 충분히 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 중국 쪽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매출액 성장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은 JYP엔터가 좀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6,700원대 라인들을 좀 빠르게 돌파를 못하면서 사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 6,000원, 6,500원대까지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번 주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 상방으로는 뭐 지난 2011년도 고점 부분인 9,000원대까지 열렸다는 점에서는 이 상승은 좀 더 지속된다. 아니면은 6,700원, 800원대에서 지지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준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들만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코스피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에 출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 뭐 향후 그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카카오뱅크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카카오톡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뭐 9만 원 이상, 뭐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흥국 F&B입니다. 흥국 F&B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뭐 실적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많이 둔화가 되긴 했는데 이미 주가 좀 반영이 된 상황에서 만원대 부근에서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거래를 하는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국 FM 같은 경우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저가 부근에서 뭐 거래량도 없고 바닥권에 좀 오래 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 반등 시에는 뭐 15,000원 정도 선까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싼 종목들,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최근에 뭐 의료 정밀 업종들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디오 같은 종목들 충분히 반등이 바닥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그 수요일 같은 경우에 5%대 반등이 나오면서 상단에 대한 이평선을 좀 돌파를 했긴 했지만 최근 한 3일 정도 상거래 정도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는 현재 구간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외형 성장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주가 흐름들이 뭐 작년 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특히 뭐 지난 15년, 16년도 1월 같은 게 8만원대였던 주가가 현재 5만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기업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뭐 매출액이나 실적 부분들이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주가가 빠질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도 이런 성장세가 좀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업계 쪽에서의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성장세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만 원대라면 저는 충분히 뭐 바겐 세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개발 중인 치과용 CT 제품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제품에 대한 효과들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7만 원 정도 선까지 그전 이제 낙폭이 커지기 전 그 지난 16년도 8월 달
급락했기 전까지 목표가 좀 잡으시고요. 혼절가 부분은 53,000원 정도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단기 트레이딩도 괜찮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포트에 한번 편입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JYP 엔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도 흐름 좋은데 계속해서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해야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아, 예, 먼저 가온미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미디어는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 되는 셋톱박스 전문 업체입니다. 가온미디어의 매수 포인트는 신제품 KT향 기가진의 판매가 올해 예상 50만 대 수준으로 1000억 원대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U+향 신규 셋톱박스의 공급 역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남아공 쪽 매출도 신흥시장에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시장 글로벌 AI 비서 스피커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21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돼서 이 또한 가온미디어의 성장 모멘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매출 5,4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300억 수준으로 펀은 7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사모펀드와 국가지방채는 중장기 매수 물량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은 고양 삼성 대치 3차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자체 사업 물량이 전폭적으로 확대되고 2017년 신규 아파트 2만 세대 공급 등 수도권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1만 세대 추진 그리고 또 민간 임대 산업인 뉴스테이 역시 두개 지역이 1조 원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SOC 사업인 지분 투자형 사업 그래서 지분 투자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GTX A 노선 및 광역급 철도 그리고 LNG 통용 발전 등 민자 SOC 사업도 약 1,600억대 이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두 번 취득으로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있어 현재 2017년 퍼 8배 수준과 1.2조 원의 현금 가치로 현재가 수준에서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YG엔터입니다. YG엔터는 지드래곤이 2분기에 컴백하고 솔로 콘서트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또한 5월 돔터가 기대되고 있고 위노 역시 4월 달에 컴백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최대 매출액을 기록 중이나 924억대 영업이익 126억으로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과 아이콘의 그 85만 명은 사상 최대 일본 로열티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푸즈 사업부의 태국 진출로 로열티 매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장품 사업부의 신규 라인업 판매 또한 일본과 중국 쪽으로 중국 외에 일본과 동남아 쪽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YG엔터 또한 매수 추천드리고 최근에 네이버 투자 유치를 통해 플랫폼 확보 및 경쟁력 강화로 매수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지분율 65%의 SK 트리캠과 지분율 51%의 SK 쇼아덴코 등 자회사가 내년부터 매출이 가시화되고 역시 자회사인 SK 에어가스가 하반기 투자로 IT 반도체 분야 고객의 투자 확대로 SK 머티리얼즈 추천드리게 되었고 특히 3D 낸드 수요 증가, 메모리 업체 대규모 투자 등 삼보라질소 수요 지속 증가 그리고 육보라 텅스텐과 신란계 등 기존 특수가스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실적 증가세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OLED 대면적 LCD 수요 증가와 SK 하이닉스 10나노 D램 생산에 따른 프리커서 2분기 매출 발생이 여전히 실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함이 건식 식각 부각으로 식각가스 시장 신규 진출 역시 모멘텀이 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0%대로 여전히 견조해서 매수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넥스턴입니다. 넥스턴은 저스트 매수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중국 렌즈에 공급하는 데오테크의 자회사로 유리 가공 열선형 장비 업체입니다. 스마트폰용 3D 커버 유리 엣지 모델의 휜 유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BL과 중국의 BL과 렌즈사가 스마트폰 강화유리 가공 시장에 약 80%를 작용하는데 이에 BL과 렌즈 쪽에 동시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플렉시블 OLED 패널
패널 적용 시에 3D 강화유리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L과 렌즈 외 중국 로컬 업체에도 향후 3D 커버 유리 수요에 대비 유리 열성형 장비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력 매출사인 중국 렌즈사가 3D 유리 사업에 올해 2천억 이상 투자가 예상되고 있고 유리 가공 장비 생산용 2공장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의료 장비 시장에도 진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외에도 자동차 내부 센터페시아 스크린과 가전제품 스크린 확대 활용 가능성도 있어 최근에 사모펀드 투신 금융 투자 쪽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있어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저스트 매수 종목 총 10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최재훈 연구원과 함께 풀어볼 거고요. 로스웰 볼게요. 3,140원에 40% 비중이 있으신데요. 350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일단 예. 매수가가 조금 높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 좀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비중도 40%시면은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손실이 조금 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뭐 크게 걱정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 뭐 중국 관련 업종들 상폐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중국 관련 업체들에 대한 디스카운트적인 요소들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2,400원대, 2,500원대 바닥 구간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시게 됐을 경우에는 뭐 저가에서 팔아버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 충분히 홀딩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관련 업종들 굉장히 흐름이 조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로스웰 같은 경우도 이런 디스카운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반등은 뭐 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매수가 부근까지를 일단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1항까지 왔을 때는 비중은 뭐 절반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줄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비중 크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날 때는 좋지만 손실을 볼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를 돌파를 했을 때 향후 흐름들은 3,500원 정도 선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000 매수가 부근, 2차적으로 3,5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로스웰 투자 어떻게 포인트 잡아야 될지 저희가 봐드렸고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오늘 30% 장중에 급등을 하던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3,65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3277님, 손절하고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기다릴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차장님께 들어볼게요. 지금 뉴프라이드 현재까지 지금 3,230원 수준으로 지금 한 뭐 13% 정도 상승 중인데요. 뉴프라이드는 인터모달이란 토탈 서비스 및 전용 타이어 제조 공급업체로 미국 기업 최초 국내 상장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액도 여전히 계속 3년 연속 정체돼 있고 적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오른 거는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최대 버스 운송회사 트랜스울프와 약 900억 대 공급개혁 체결로 인한 단기적 모멘텀으로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등 수급은 전혀 붙고 있지 않아서 현재가 지금 매수가 3,650원 수준을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가 왔을 때 다 매도하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자, 지금 매수 가능한 단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최재훈 연구원님께서는 없으시죠? 네, 오늘은 뭐 따로 월요일장인데 흐름이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예. 네,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님 혹시 저스트 매수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해봤습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Yeah. 예, 시장 상황 살펴보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한 팁까지 얻어보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바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듯 합니다. 2170선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마 투자자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가 오늘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현재 상황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어떤 등락의 어떤 분석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수급이고 하나는 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적인 트렌드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급은 뭐 잘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뭐 기관이 매수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우리가 수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어떤 변수에 의해서 뭔가 시장에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주 극단적이죠. 자, 왜 극단적인지 설명 드려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닥은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올라가요. 자, 그럼 심리가 나쁜 거죠. 네, 분명히 나쁜 겁니다. 투자 심리가 좋은데 코스닥이 저렇게 내려갈 수가 없고 방산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건 북한 변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일단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코스피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웃기는 게 한쪽만 보면 심리가 나빠서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한쪽만 보면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세요. 주식 비중을 한 30% 정도만 가지고 가세요. 저는 항상 주식 비중을 얘기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유일하게 장점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비중 조절이에요. 외국인이나 기관은요. 시스템상으로 오늘 0에서 장중에 100. 다시 또 끝날 때 0. 이게 안 돼요. 전날 하나도 없다가 장중에 100% 쐈다가 다시 또 끝날 때 0%.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들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인의 유일한 장점을 왜 못 살리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개인들은 100%, 0%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0%만 하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25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저는 지난주 아무리 없었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 결정된 게 없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미국은 원하는 게 간단해요. 김정은이가 망명을 하든 계속 집권하든 그거 관심 없어요. 무조건 미국의 그 미래의 잠재적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어지는 걸 바라요. 그러니까 김정은 별로 관심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겠죠, 방법은. 어떻게 되든 그걸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거를 없애지 않는 한 미국은 언젠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은 어차피 뭔가 터지지 않는 한 계속 당분간은 뭐라 할까요? 불확실성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안 하는데 제가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순하게 주식시장 내적 분석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국제정세, 북한 문제, 심지어는 자산관리 전체를 다 분석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주식 하나만 갖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내려드린 결론은 뭐냐. 30%만 하자. 안 하자니 너무 좀 억울하고 많이 하자니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석 투자는 항상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도 그래요. 과정이 합리적인 사람은 길게 보면 성공합니다. 근데 결과론에 집착한 사람은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코스닥이 무너진다. 그리고 방산주가 간다.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뭐 어쨌든 약간 올라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좋은데 정확하게 기준 말씀드릴게요.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이 아니에요. 종가 기준으로 2165선이 유지가 되면 어쨌든 그게 안 깨지고 유지가 되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2165선이 깨진다. 그러면 이거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지금 뭐 지수가 좀 여유가 있죠. 2170선을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2001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제가 방송 출연 17년째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방송용 멘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해주는 얘기하고 실제로 제가 분석해서 생각한 거 약간의 그 괴리감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최소 10포인트 오버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고품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수를 분석할 때 표면적인 것만 갖고 하지 않아요. 딱 지수가 나오면은 이게
이상하다. 한 50포인트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왜 이게 빠졌지? 반대로 이건 더 갔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힌트까지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은 2165선 종가 기준으로 보자. 다만 제가 볼 때는 10포인트 오버됐다. 시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70선을 훌쩍 넘어서 출발을 했고 반면 코스닥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늘 장 흐름 보시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정유영 대표께서는 주식 비중을 30% 정도만 가져가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165선이 깨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오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대표님? 네, 철강금속하고 은행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부분 은행들이 좋습니다. 뭐 실적 향상 어떤 뉴스 때문에 그런 건데 제 판단으로는 추세적인 힘들고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는 반대하고요. 있는 분들 정리하세요. 좀 은행 쪽에 계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은행 업종의 경쟁력이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간연구소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뭐 미국 금리 인상 메리트 때문에 그냥 쉬엄쉬엄 올라갔는데 어쨌든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철강금속이야말로 광희의 개념에서 광산주, 방산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철강금속을 이렇게 보세요. 저평가된 것들은 단기 매매하시고요. 이게 진짜로 철강금속이 저는 가장 좋은 테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업종 중에서. 통일이 되거나 말거나. 자, 전쟁 나면은 철강 필요하죠. 통일되면은 철강이 당연히 엄청난 수위가 오죠. 그래서 철강주는 지금은 중기 매매는 아닙니다. 근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언젠가 제가 이제부터 철강주 쏘세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세요. 저는 철강주에 대해서는 이미 6년 전에 끝났다고 선언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추세적으로 그런 리딩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단기다. 하지만 철강주 여러분들이 모래 쏙 넣어두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철강금속도 은행업종이 강한데 은행은 추세 상승이 어렵겠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포스코 등 철강주는 유망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팁 들어볼게요. 네, 뭐 결론만 얘기할게요. 예. 네, 뭐 바쁜 아침 시간에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우량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보유자 매도, 미보유자 관망 하지 마세요. 하나테크인, 제가 하나테크인은요 아침하고 저녁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조정받을 때 매수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없는 사람들 21세 이탈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입니다. 동국 RNS. 자, 금일 최저가 전후에서 어떻게 한다? 전업들만 단타로 하자. 직장인 하면 안 돼요. 자, 에이블 CNC, 좋은 호재가 나왔죠. 자, 보유자는 단기로 일단 정리하세요. 그리고 21선 이탈 시에 재미있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마주 말씀드릴게요. 테마주는요, 풍산, 방산주죠. 자, 금일, 시가 전후가 되면 직장인들이 분할 매수.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SBN. 네, 이 종목은요, 금일 시가 전후에서 전업들만 분할 매수.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라는 거죠. 단타는 아니고. 그래서 이 여섯 종목 잘 골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종목 추천 안 합니다. 하지만,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투자 성향에 따른 매매법까지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평택촌놈의 투자 의견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후 6시 반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